네,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고 당대표께서 제259차 최고위원회를 폐회하겠습니다. 네, 회의 끝내지 말고 잠깐 얘기를 하겠으니까 회의는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리 옛말에 십중팔구라는 말이 있습니다. 확실하다 그 뜻이죠. 십중팔구. 지금 석유 탐사를 놓고 확률이 20%라고 합니다. 반대로 얘기하면 80%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. 일설에 의하면 20% 확률이니까 천억씩 들여서 5번을 뚫으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겠죠.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가능성이 있으면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. 개발 사업은. 근데 정부 예산을 들여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정부 예산을 전적으로 들여서 하는 것도 심각하게 좀 고려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. 현재 5개 시축하는데 5천억 정도 든다는 거 아닙니까? 이게 딱 부산 엑스포에 들어간 돈 비슷해지고 있습니다. 하여튼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그 과정에서 예산 낭비 요소가 없는지 불필요하게 과도한 국민의 기대를 자극해서 나중에 또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같은 그런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중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. 잠시 정리하겠습니다.